안녕하십니까. 관악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구강안감염 외과 방강미입니다. 저는 오늘 수평적 및 수직적 골 증대술에 대해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이 강의의 내용입니다. 골 형성을 위한 전제 조건, 골 결손부에 따른 재건 방법, 수평적 골 증대술과 수직적 골 증대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골 형성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저에 의하면 골 형성을 위해서는 미케니컬 서포트와 충분한 혈액 공급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추가한다면 오스테오 인덕티브 팩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골 이식에서의 미케니컬 서포트란 이식골을 유지시킬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며 결손부 자체의 모양이 이식골을 유지하거나 타이타늄 리인포스드 멤브레인 혹은 타이타늄 멤브레인을 사용하여 이식골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충분한 혈액 공급을 위해서는 하방 골뿐만 아니라 잇몸에서도 혈액 공급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잇몸 상처가 벌어지지 않는 것이 유리하며 장력 없는 봉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발치와 등 하방골에서 혈액 공급이 충분한 경우는 1차 봉합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오스테오 인덕티브 팩터란 골 형성을 유도하는 바이올로지컬 팩터들로 발치화에서 일어나는 치유 과정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 형성을 방해하는 요인들로는 혈액 공급의 실패, 이식부의 불안정성, 큰 결손부, 빠르게 증식하는 다른 조직들이 있습니다. 베스큘러 서플라이의 부족함을 막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양의 골이식을 하지 않고 상처 벌어짐을 예방하며 잇몸에서 충분한 혈액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계적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식골의 공간 유지를 고려하며 어느 정도 범위의 큰 결손부에서는 자가골이식이 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른 조직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는 차단막을 사용합니다. 이 경우가 골이식의 실패라 볼 수 있습니다. 아멜로블라스토마로 병소를 제거하고 바이오스와 바이오 가이드를 넣고 봉합을 하였으나 수술 후 운드 디센스가 있었습니다. 8개월 후 열었을 때 골 결손부가 크게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오버사이즈드 디펙트인데다가 하방 골에서 혈액 공급은 있으나 잇몸이 1차 치유가 되지 않아 잇몸에서의 혈액 공급이 부족했기에 골이식의 실패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는 1차 치유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골이식의 가장 이상적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골이식제 임상시험을 위해 했던 경우인데 발치 4주 후 연조직이 힐링된 뒤 골이식을 하였습니다. 협측에 디센스 디펙트가 있으나 발치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오스테오 인덕티브 팩터가 충분한 점, 골 결손부 모양이 이식골을 잘 유지해 줄 수 있는 모양인 점, 연조직의 1차 봉합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골이식이 양호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5개월 후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 열었을 때 단단하게 골 형성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임상시험의 경우이며 미케니컬 서포트, 블러드 서플라이, 오스테오 인덕티브 팩터라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기에 만족시켰습니다. 충분한 골 형성을 보였고 임플란트 드릴홀에서 채취한 조직편에서도 새로 형성된 골이 충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 결손부에 따른 이식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골 결손부에 대한 시버트의 분류에서 보면 1형은 수평적 골결손, 2형은 수직적 골결손, 3형은 수직적 수평적 골결손으로 이 순서대로 골 재생이 어렵습니다. 골 결손부에 따른 골 증대술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수평적 골 결손부에서 골의 폭경이 3mm 이상일 경우에는 GBR, 리치 스플리트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폭경이 3mm 이하일 경우에는 자가골을 블럭형으로 이식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수직골 결손의 경우도 자가골을 블럭형으로 이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먼저 골폭이 3mm 이상인 수평골 결손에 대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GBR이나 리치 스플리팅을 할 수 있으며 이식골을 기계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GBR에서는 골 자체의 외형이 괜찮을 경우는 흡수성 차단막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차단막이 골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리치 스플리팅은 골편이 부러지지 않는다면 두 개의 벌어진 골편 가운데에 이식골이 들어가도록 하여 이식골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골 자체의 외형이 골이식제를 유지시키고 본 매로우에서 혈액 공급을 충분히 받는 것이 아니라면 텐전 프리 슈처를 해서 잇몸이 1차 치유가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 형성에 유리합니다. GBR을 이용한 골이식 증례입니다. 이 환자의 경우 임플란트 주변 골 결손부가 골 내에 위치하는 투월 디펙트이기에 골 이식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출된 골 부위에 이중골과 흡수성 차단막을 이용하였고 골 재생이 이루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증례는 미케니컬 서포트와 하반골에 의한 혈액 공급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발치한 지 2개월 후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 열었을 때 골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며 임플란트를 식립했습니다. 이중골과 흡수성 차단막을 이용해 골이식을 했습니다. 차단막이 노출되었으나 연조직이 차올랐고, 3개월 후 2차 수술을 위해 열었을 때큰 결손 부위는 골 형성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발치화를 통해 충분한 골 형성 인자와 혈액을 공급받고, 본 브릿지가 있어 이식골을 물리적으로 유지시켰기에 차단막 노출 여부와 관계없이 골 형성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증례는 상악 전치부의 골 결손부입니다. 골이 움푹 패인 모양으로 있으며 GBR한 증례입니다. 결손부가 협측과 근원심에서 보았을 때 컨케이브한 모양으로 이식골이 그 공간에 유지될 수 있기에 GBR을 하였습니다. 우측은 바이오스와 타이타늄 리인포스드 사이토플라스트를 사용하였고, 좌측은 타이타늄 리인포스드 오픈텍스를 사용하였습니다. 가운데에는 O6 플러스를 사용하였습니다. 멤브레인은 스크루와 봉합을 이용해 고정하였으며, 8개월 후 이식골이 충분히 골화되어 있습니다. 보철물을 연결한 사진으로 협측의 풍용한 골을 볼수 있습니다. 이 증례는 얇고 뾰족한 골이 있는 증례입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노출된 부분을 바이오스로 이식하고 티타늄 리인포스드 사이토플라스트로 덮어주었습니다. 플랩을 릴리즈 후 멤브레인은 골막 봉합을 이용해 고정시켰습니다. 매트리스 슈처와 인터러티드 슈처로 장력 없이 봉합하도록 하였습니다. 4개월 후 임플란트 2차 수술을 위해 열었으며 골 형성이 양호하게 되었습니다. 폭이 좁고 이식골이 그 자리에 있기 어려운 모양일 경우에는 티타늄이 포함된 막을 사용함으로써 이식골의 미케니컬 서포트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흡수성 차단막을 사용하게 되면 차단막 노출을 예방하고 장력 없는 봉합을 위해 릴리징을 많이 하게 되며 각하치은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프리 진지발 그래프트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는 치조정 부위가 얇은 것을 제외하고는 골 결손이 심하지 않기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자가골편 일부와 바이오스를 이식하고 티타늄 차단막을 사용했습니다. 사진은 없지만 45번 임플란트 협측에 스레드 3개 정도의 디히센스 디펙트가 있었는데 골 형성이 진행되어 덮였습니다. 한편 티타늄 멤브레인을 사용하면 여기에서도 보이듯이 연조직층이 존재합니다. 수도 페리오스팀이라 불리는 2층은 연조직과 육아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골형성이 아니기에 이 부분의 생성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협설측 폭이 얇은 경우에 리치 스플리팅과 티타늄 멤브레인을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골이식과 임플란트 식립을 나누어 하는 것보다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 증례는 얇은 협설측의 폭을 해결하기 위해 리치 스플리팅과 티타늄 멤브레인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리치 스플리팅을 할때 협측 피질골이 그린스틱 프랙처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티타늄 멤브레인 등 공간을 유지시킬 수 있는 차단막을 사용하면 골 형성이 이루어집니다. 2차 수술 후 템포러리를 사용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골의 폭경이 수술 전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증가하였습니다. 골 폭이 3mm 이하이거나 수직적 골 결손일 때는 오토제네스 블락본 그래프트가 나을 수 있습니다. 비수직적
비흡수성막을 사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자가골이식을 할 때에는 상처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여 하방골뿐 아니라 골막과 잇몸에서도 혈액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 연조직을 충분히 릴리즈해주고 텐전프리 슈처를 해야 됩니다. 골막에 릴리즈를 한 후에는 매트리스 슈처와 인터럽티드 슈처를 충분히 하고 운드 엣지가 봉긋 솟아오르게 입원전시켜야 됩니다. 자가골을 위한 공협으로는 하악골 정중부와 하악지골이 있습니다. 둘 다 멤브리너스 본이기에 엔도콘드랄 본 포메이션을 통해 형성된 일약본에 비해 흡수가 느립니다. 이 중 레이말 본이 수술 후에 주변 치아나 친 넘니스 가능성이 낮기에 저는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레이말 본을 채취하는 과정입니다. 위에 빨간 두 선은 절개선입니다. 잇몸을 둘 중 한 모양으로 절개하여 골을 노출시키고 위에 있는 요 세 부분은 스트레이트 로우스피드 피셔벌을 이용해서 코티갈 본을 제거해줍니다. 이 하방에 있는 부분은 피해조에 있는 기구 중 두 번 깎기 모양의 기구를 이용하면 쉽게 접근해서 골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떼려하는 부분에 피질골이 충분히 제거된 후 치즈를 이용하여 조심스럽게 떼어내고 이 떼어낸 골을 이식에 사용합니다. 골폭이 3mm 이하여서 자가 블록골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폭이 좁은 경우 임플란트를 신고 블락본 그래프트를 한 사진입니다. 이식편은 스크루를 이용해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이 증례는 상악 우측 증절지의 얇은 뼈 때문에 임플란트를 신입하며 협측 임플란트 노출 부위에 레이말 본 그래프트를 하였습니다. 고정된 스크류는 2차 수술 시 제거하였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협측골의 볼륨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반에 언급했었던 사이즈가 큰 골 결손부에 운드 디센스가 있어 골이식에 실패했었던 증례입니다. 병소 제거 8개월 후 골형성이 거의 없어 레이말 본을 블락 형태로 이식하였고 이식골 표면과 주변 빈 공간에 바이오스를 이식하였습니다. 이때에는 충분한 릴리징을 주어 장력 없이 봉합을 하였습니다. 골이식 7개월 후 임플란트 식립 전 잇몸 모양과 CT입니다. 이식한 자가골편과 바이오스가 안정되어 있습니다.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 열었을 때의 사진으로 골 형성이 되어 폭경이 증가하였습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고정하였던 스크류를 제거하였습니다. 임플란트 식립 3.5개월 후 보철물을 연결하였습니다. 이 증례에서는 큰 디펙트일 경우 시판되는 골이식제 외에 자가골이식이 필요하며 1차 봉합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직적 골 증대수를 위해 자가 블록골을 이용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수직적 골 증대를 위해서는 떼어낸 레이몰 본을 임플란트 식립하려는 부위에 모양을 다듬어 얹어주고 스크류를 이용해 고정해줍니다. 이때 스크류는 임플란트를 식립할 부위를 피해 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릴리징을 한 후 운드를 입어전시키며 봉합합니다. 보통 자가 블록골을 이식하면 4, 5개월 후에 이식편이 안정되기에 이때 임플란트를 식립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오히려 이식골이 흡수됩니다. 다른 증례이지만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 열어봤을 때의 이식골 모습과 임플란트를 식립 후의 모습입니다. 임플란트를 심는 과정에서 토크를 받으며 생착했던 골이 떨어질 수 있기에 임플란트를 다 심은 후에 고정했던 스크류를 제거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수직적으로 증대시킨 온레의 블락본은 크리핑 서브스티투션 과정을 거쳐 완전한 골화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레이말 본을 이식하며 임플란트를 동시에 식립했었던 증례입니다. 처음에는 외형이 보였던 이식골이 시간이 지나며 형체가 사라지고 주변 골에 동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년 후 방사선 사진에서 흡수가 보이기는 했지만 임플란트는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오토제너스 블락본 그래프트를 시행받은 21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화병증을 보았을 때 감각저하가 15.28%의 환자에서 운두 디센스가 5.56%에서 수술 후 공여 부 감염이 8.33%에서 이식골의 완전한 흡수가 4.17%였습니다. 이 중 이식골의 흡수는 디센스가 일어났을 때 발생하기에 봉합한 부위가 벌어지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식골이 부분적 실패 증례입니다. 창상 열계로 이식골이 노출되었고 이렇게 노출된 곳은 흡수되어 떨어집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봉합한 부분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봉합한 잇몸의 벌어짐을 예방하기 위해 부전은 뮤코진지발 정션에서 4mm 떨어진 점막에 절개하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이 절개법은 골막과 점막을 이중으로 봉합할 수 있어 운두 디센스가 거의 없습니다. 석고 모형의 그림에서 보면 빨간 선이 크레스탈 인시전 라인이고 파란 선이 추천드리는 인시전 라인입니다. 부전은 아페치아의 디스털에 수직 절개를 주었는데 이 석고 모형처럼 아페치아의 미지얼 라인까지 절개를 하는 것이 치아 근처에서 벌어짐이 있더라도 이식하지 않은 골에 의해 받쳐지기에 상처 치유가 유리합니다. 오른쪽 아래 사진은 이 인시전 라인을 주어 수술한 사진입니다. 높이가 증가하며 각하치은이 거의 설치개만 있습니다. 각하치은이 부족할 경우 임플란트 유지관리가 잘 되지 않기에 뿌리 진지발 그래프트가 필요합니다. 이 증례에서는 수직골 결손에 레이말 본 그래프트를 하였으며 6개월 후 CT에서 그래프트 본 하방으로 신생골이 형성된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2년 후까지도 이식한 골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식한 블록본은 시간이 지나며 흡수됩니다. 골 이식 후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 열었을 때 블록본만 이식한 경우는 17~43%의 흡수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비흡수성 차단막을 사용 시는 0~7%, DBBM을 이식골 위에 덮어 보호했을 때는 7~12%의 흡수가 일어납니다. 자가 블록골 이식 시 비흡수성 막가지의 사용은 창상 열계 위험성을 높일 수 있고 테크닉 센서티브하기에 바이오스를 이용해 골편을 얇게 덮고 흡수성 차단막을 덮어 흡수를 최소화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식골의 장기간 예후는 사실 애매합니다. 2018년 ITI 컨센서스에서 임플란트 생존율과 부피 안정성에서 높은 예지성이 있다고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비교 대상이 골이식과 차단막을 사용했을 경우 모두 오그멘티드 사이트라고 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식골의 크기에 따른 예후를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컨센서스에서 이식골 부위의 임플란트 실패율은 이식골에서 3.6%, 이식하지 않은 프리스틴 본에서 2.5%였습니다. 임플란트 주의염은 더 다양하고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오그멘티드 사이트에서는 임플란트 주의염이 17.8% 정도였고 프리스틴 사이트에서는 10.3% 정도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토제너스 블락본을 이용하여 수직적 골 증대술을 했을 때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으나 팔로우업이 끊기고 5년 후 다시 나타났을 때 한 임플란트의 치조골이 거의 없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7번 임플란트도 같은 골이식 부위인데 47번 임플란트는 괜찮고 46번 임플란트는 흡수되었습니다. 이를 볼 때 골이식의 불안정성보다는 임플란트 주변의 위생 등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 환자는 상악의 한 임플란트도 염증으로 제거되었기에 각각의 임플란트 관리가 더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경우도 1년 후 46번에서 임플란트 주의염이 생겼더니 5년 후에는 47번 임플란트는 괜찮으나 46번 임플란트는 심한 골흡수가 일어났습니다. 14년 후에는 47번 임플란트도 골흡수가 일어난 것이 보입니다. 반면 같이 수직적 골 증대술을 했었던 좌측 구치부의 경우 14년까지도 높이를 유지하며 있습니다. 46번 임플란트가 먼저 실패한 원인으로 근심해 있던 자연치아의
염증 등이 아닐까 생각은 되지만 정확한 원인은 알수 없습니다. 이에 이식골에서의 임플란트 장기적 예후는 예측하기 어려우며 유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요약입니다. 고리식을 위해서는 이식골을 기계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지, 충분한 혈액 공급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골 결손 부위 외형이 이식골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경우는 흡수성 차단막을 사용해도 됩니다. 발치와 등 골에서 충분한 혈액 공급이 있을 경우는 상처가 버려져도 되지만 그 외에는 1차 치유가 되어야 안정적인 골 형성이 됩니다. 자가 블록골을 이식할 때는 이식골을 단단히 고정시켜야 하고 절개선이 1차 치유되도록 장력 없는 봉합이 필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